지금은 저희의 레드벨벳의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제가 첫 바구요. 귀엽네요. 이런 거 여러분, 러비들 이런 모습 저 굉장히 낯설지 않나요? 낯설지만 저도 해보고 싶었다고요. 로맨틱. 뭔가 되게 우아하고 굉장히 고풍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모니터를 했는데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나네요. 다음 멤버들은 어떻게 촬영할지 기대가 되고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은 좀 다른 세트에서 촬영할 것 같아요. 각자 컨셉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세트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여러분? 저랑 같이 촬영을 했던 자이언트 플라워. 이것도 꽃밭이에요. 이제 그림자고요. 근데 외국 같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약간 우리 알비비인데 그 대문 생각나기도 하고. 그 다음 제가 감성 있게 여길 또 꾸며봤어요. 여러분 감성 좋아하세요? 감성 있는 의자 위에 꽃 한 송이. 감성 있는 내 고양이.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현대미술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 얘 이름이 뭘까요? 그리고 버섯, 독버섯이 있고요. 화려한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목마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아마 웬디가 촬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리 지날 것 같아요.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이 슬기. 제가 좋아하는 감성은요, 이런 거. 나요? 저희 레드벨벳이 로맨틱한 장르는 또 안 해봤거든요. 약간 로맨틱해진 것 같아요. 로맨틱 인간이 된 것 같아요. 날이네. 아주 예쁜 꽃들과 여기서 질문. 진짜 꽃일까 가짜 꽃일까? 꽃들과 분수대 정원,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가면 진짜 많이 탔었는데. 정말? 우리들 상상 속의 놀이공원, 상상 속의 예쁜 그런 곳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예쁘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찍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슬기가 찍었고, 다들 약간 핑크 누드톤의 색깔의 드레스를 입고 오늘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유닛도 찍어요. 오늘 조이, 저 슬기가 찍고 3인방 아이린 언니와 막내 예리가 또 기가 막힌 케미를 또 보여주겠다. 라는 나는 내가 손톱도 예쁘다. 예쁘지? 너무 예쁘죠? 팁입니다, 팁. 내가 리슨에서 손톱을 잘랐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톱을 잘랐어요. 오늘 컨셉에 맞게 손톱을 했습니다. 오늘 나의 옷은 이렇게. 보이나? 귀걸이는 이렇게. 핀도 있고 이
입술도 누드톤에 렌즈는 파란 색깔. 그럼 저는 좀 이따가 유니 때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서 그냥 색깔피 툭툭 넘기면서 조금.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기 슬기 언니가 보입니다. 어, 나 브라운 그치? 나도 브라운 할 수 있어. 다른 거? 오늘은 약간 우아함에 이런 라인으로 앙큼함을 더해봤습니다. 앙큼하나요? 아, 맞어. 앙큼. 저희 yes, 오늘 yes,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면 yes yes 요 매력인데 이샤이 어 레이치아이 언제 거야? 어쩔 TV 어쩔 TV 어쩔 다이슨 이런 거 어쩔 다이슨 메이크업 설명해 주세요. 난 아까 내 거 다 했는데요. 언니 메이크업 설명해 주세요. 나도 아까 다 했는데. 저는 오늘 앙큼하게 해봤습니다. 앙큼하네요. 앙큼하게? 제 라인 앙큼하죠? 아! 이번 노래 컨셉이 어떤 컨셉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Feel my rhythm. 카메라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여기는 야외 촬영 정원 같지만 사실은 세트장입니다. 눈도 이렇게 반짝반짝이 붙어 있고요. 찍고 있는데. 그리고 곡소리를 내시고 계신 분은 조이씨고요.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셨네요. 이쪽에는 저기 두 명은 웬디씨와 슬기씨가 계십니다. 제가 버블에서 스포했던 촬영은 바로 Feel My Rhythm 자켓 촬영입니다. 엄청 큰 촬영이었는데 다들 몰랐겠지? 고양이가 비밀이 저희 아이스크림 케이크 뮤비에 오시면 나옵니다. 또 나왔어요 이 친구. 제 친구예요. 제가 수영을 뽑았네요. 다 지켜줄게. 멋있다. 멋있네. 어, 이쁘다.
수 없는 관계로 이 장면만 나가요. 여기를 구경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구경은 이렇게. 아니 이 고양이 너무 잘 만들었어. 저는 오늘 아주 거대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기까지밖에 보여줄 수가 없네. 아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요. 아니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나에게 조금 버거운 옷이야 이게. 저 염색을 했어요. 탈색도 했다고요. 필마이리더를 위해 탈색도 하고 염색도 하고. 곰의 여신이거든요 컨셉이. 곰의 여신답게 부드러운. 언니 그 자리 그대로야? 예림아 못 움직여. 일로 와봐. 왜? 나 못 가. 언니 근처로. 일로, 이 최선이야. 여기 앉아 여기. 아 나 앉아야 돼? 일로 와봐. 어 너 자리 뭐야? 안녕하세요. 헬로. 저는 예림입니다. 아 이렇게 해준 거야? 못 움직여서? 어. 들어가면 안 돼 이 말. 아 너 오드리 헵번 같다 그? 제 앞머리를 붙여보았습니다. 발레리나 컨셉이라서 오늘 자켓 찍기 전에 엄청난 시연을 보냈어요. 손을 맨날 레고처럼 쓰거든요. 무대 위에서 예쁜 손을 못 써서 이렇게 맨날 춤출 때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써가지고 제발 이렇게 붙여 쓰지 말라고 맨날 혼났는데 아 오늘 쓸 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써야 된다. 너무 힘들었어.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컨셉이 있어요. 발레리나인데 아주 잠깐 배웠던 발레의 모든 기억들을 다 꺼내가지고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발레리나 분들이 보시면 웃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쟤네가 용 쓰고 있구나. 근데 나름 몇 개월 동안 배운 발레를 다 꺼내봤습니다. 근데 조금 폼 나지 않아요? 조금 열심히 다녔었어요. 정말 발레는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따라하는들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모든 동작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리마인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왜 무릎을 못 펴고 있냐고 한 소리 하실 게 막 귀에 들려요. 하지만 노력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넌 발레를 했잖아. 발레 못 하는 거 탑들! 계속 뛰는 거 있잖아. 뛰는 거. 하나, 예쁜 손. 안방, 안아방. 발레를 안 했지. 표정이 안 나와서. 내고서. 이게 너무 안 돼. 웃기는 거, 이거 막 이어. 옛날에는 저희 회사에서 발레를 배웠거든요? 근데 발레 복장도 꼭 입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날이면 지하를 문을 다 가려요. 왜냐면 아무도 못 보게 하려고. 완전 쫄티 그때 딱 입고. 그때 발레에서 했었더랬지. 내가 이게 그 얘기잖아, 너 루키스 때. 루키스 때. 그거 진짜. 그것도 잠깐 발레 발만 살짝 감싸고 흰색깔 하늘 때. 하늘 하나는 지금은 유연하지 못해가지고 안 돼요. 발레 속발 대신 근데 이거 발 진짜 진짜 이거 딱딱한 거라서 아프네 아프네. 와 이거 진짜 그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 태경아 이건 오늘 고공 머리 스타일. 진짜 꽃피 파티제. 거의 나 물속에 있다. 오, 오, 예쁘다. 어머. 다 약사. 진짜 약사. 오빠. 그대로 아이린이랑 웬디랑 조금만 붙을게요. 몸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예 됐어. 지금 완전 됐어. 거기서 얼굴 예쁘게 다 카메라 한번 볼까요? 되게 그냥 우아하게. 아유 중간에 뜬 손 뭐야 수영아. 아이씨 저거 뭐야. 숨 막히게 했어, 진짜. 그치, 한 컷도 못
멋있었지. 나도 멋있었어. 잘했어요. 저희는 오늘 발레리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하면 가장 길어 보일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길어 보일까요? 물어봤더니 최대한 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뻗으라고. 그래서 이런 포즈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거 만들었어. 아주 연습한 대로 아주 잘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힐마이리는